안녕하세요. 배워법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했나요? 네, 쇼핑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환불, 교환 상황들을 떠올리며 관련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표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과제로 냈던 영어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른 색상으로 교환하고 싶어요. I'd like to exchange it for another color. I'd like to exchange it for another color.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refund? 작은 사이즈로 교환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exchange it for smaller size? Could you exchange it for smaller size? 저에게 너무 꽉 껴요. It is too tight for me. It's too tight for me. 손상되어 있어요. 찢겨져 있어요. It is damaged. It's damaged. 이번 주는 쇼핑 관련 표현 학습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학습했던 표현들 외에 기타 쇼핑 관련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세일 관련 표현이에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크게 세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막상 샵에 들어가 보면 세일 상품과 아닌 상품들이 섞여 있죠. 저도 모든 상품이 세일인 줄 알고 지불 때까지 갔다가 그제서야 아닌 걸 알고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이제는 사전에 이 상품이 세일 상품인지 꼭 확인한답니다. 대상은 할인 중인가요? Is 대상 on sale? Is 대상 on sale? 이 sale이라는 단어는 판매라는 뜻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할인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여기서는 할인의 sale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 이거 sale 중이에요? Is this on sale? Is this on sale? 다음 표현은 제가 결제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나요? Can I pay in 결제 방식? 여기서의 결제 방식은 카드 할부를 의미해요. 5개월 할부로 지불할 수 있나요? 몇 개월이가 monthly 할부가 installment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Can I pay in 5 monthly installments? Can I pay in 5 monthly installments?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당신은 저에게 거스름돈을 상태로 주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금으로 뭔가를 지불하는 경우 거스름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좀 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필요한 표현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주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잘못된 거스름돈을 주었어요. 잘못된이라는 표현이 wrong. 거스름돈이 change니까 이를 활용하여 You gave me the wrong change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은 가격이 상태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It is 상태, it is 상태. 가격이 너무 비싸요. It is too expensive. 여기서의 too는 너무 지나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It's too expensiv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3주에 한 번은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 꼭 익혀두자고요. 행동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행동? Could you 행동? 여행 가면 가족, 친구 선물 많이 사시죠? 포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에게 선물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해당 표현을 변형시켜 쓸 수 있겠습니다. 선물이 영어로 gift, 포장하다가 wrap. 주방에서 쓰는 wrap도 이 wrap에서 왔다고 이해하면 아마 암기하는 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선물 포장을 하다, gift wrap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볼게요. 당신 그것을 선물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gift wrap it? Could you gift wrap it?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문법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말 그대로 대신하는 명사인데요. 이유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매번 나열하는 것보다 다양한 말들을 활용하여 표현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라는 사람을 항상 지수라고 하는 것보다 지수, 그녀, 그애, 그 친구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명사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영이는 쇼핑을 갔다. 미영 went shopping. 미영이는 미영이의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샀다. 미영이라는 이름이 반복되니 지겨울 수 있어요. 이것을 바꿔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샀다로 바꿔 표현하면 훨씬 더 매끄럽겠죠. She bought a present for her parents처럼 말이죠. 여기서의 그녀, 그녀의, she, her라는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즉,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네, 행동의 주체인 주어, 행동의 목표인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에도 주어, 목적어 자리에 맞는 대명사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의, 나, 즉 주어 자리에는 I가 쓰이는 반면 나에게 나를과 같이 목적어 자리에는 I가 아닌 me의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주격, 목적격, 대명사에 더해 소유격 형태 또한 존재해요. 소유격,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이 누군가에게 소유되었을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책에 나의 책처럼 나의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소유격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은는가가 붙는 주어 자리에 쓰이는 대명사의 형태 I, you, she, he, it, we, they 그리고 을, 에게 조사가 붙는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be, you, her, him, it, us, them이 있고요. 무엇무엇의라는 말이 붙는 소유격 형태인 my, your, her, his, it, our, their가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처럼 고유 명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냐고요? 이름이나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형태 변화 없이 주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소유격으로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apostrophe s를 붙여 활용합니다. Yoram bought a book. I saw Yoram. Yoram's book처럼 말이죠. 이에 더해 이것, this, 저것, that 이라는 대명사도 추가적으로 챙겨 익혀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4주에 걸쳐 쇼핑과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다음 주에는 관광지 방문 관련 상황들을 떠올리며 관련 표현들을 학습할게요. 그럼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Take care! Bye bye!